안녕하십니까, 지님 여러분. 오늘은 행복놀이에서 격리 물품을 받았다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행복놀이는 한인 노인을 위한 복지단체로서 코로나 격리 기간 중에 격리 물품을 나누어주는 복지재단입니다. 아들이 참 즐거워하고 있지요. 예쁜 새 모습도 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림을 보여줄 때를 제일 좋아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께서 격리 물품을 가지고 오셨네요. 서로 돕고 돕는 손길이 가득한 따뜻한 교민입니다. 위생용품과 샴푸까지도 다 챙겨주셨어요. 마스크와 위생용품도 있었어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위생제도 있고요. 치약도 넣으셨네요. 샴푸도 있어요. 세탁비누도 있네요. 자가 테스트기도 있어요. 뉴질랜드 복지법인 행복놀이네요. 저는 항상 구세군에 기부를 하면서 받은 거를 서로 되돌리고 있답니다. 어렸을 때 명관이가 속옷이 많이 필요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기부를 하고 있어요. 명관이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예요. 중국분이 하시는 카페지요. 정말 따뜻한 카페예요.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반짝반짝 카페가 열렸네요. 아들이 이곳에 오면은 참 좋아해요. 굉장히 주인분들도 따뜻하고 분위기도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손으로 만든 대나무 작품이 있는 등이 참 멋집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에 초코아트가 그려졌네요. 예쁜 사랑의 표시가 그려졌어요. 방학 동안에 프로그램을 하는 전시장이 열려서 한번 가보기로 했답니다. 크리스마스 때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선물 문양과 추리들이 걸렸어요.
다음 동안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하는 브로셔가 있고 뭔가 보이네요. 프로그램을 위한 설명들이 바깥에 보였어요. 아이들을 위한 많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네요. 아직 준비하시는 단계라서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곧 전시가 흥성흥성 되겠지요. 방학 동안을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집에 오는 길에 이웃집에서 예쁜 크리스마스를 장식해서 한번 영상을 담아봤어요. 집안을 예쁘게 꾸미셨네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귀여운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